X세대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저하고 같은 또래 한동훈 장관이. 근데 네. X세대의 특징은요. 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예요. 네. 검찰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네. 공존할 수 없다. 네,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약간 문화 예술 쪽이나 뭐 예. 이렇게 경제 쪽으로는 좀 발달돼 있지만 초기. 예, 예 초기. 예, 검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검찰에 대해서. 아, 제 주변에도 다 그래요. 예. 어,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너무 거. 싫어. 근데 예. 이분은 그 직업을 택해서 평생 가서 글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사시는 게 좋아. 아. 정치에서 예. 우리 국민들한테 또 같은 또래 X세대들한테 네. 피해를 입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이상이 전혀 아니다. 이런 예. 생각은. 우린 정말 더 네.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뭔가 용서 숨치는 예. 그 이 창의성이 가득한 나라를 예. 만들고 싶다 이거지. 예. 어, 이런 막 검경이 설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거죠. 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아, 지금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차관들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도에서. 포인트는 민추협 같은 큰 구도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좀 생겨야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리더십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서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야 국민들도 같이 쳐다볼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네. 막 예.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탄핵 하자 한다고 예. 국민들이 그 뭐지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니고, 아니고. 아직은 예.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총선 이긴 다음에 고민할 일이에요. 그것은.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잖아요. 예. 그럼 엄중하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네. 그 엄중한 마음이 예. 예. 그러려면. 어 그냥 아 나는 나만 당선되면 돼. 어 우리는 우리끼리 권력을 다 독식하면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전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어 국민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이 지금 저는 밑바닥에서 좀 준비는 돼 있다고 네, 네, 네.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뭔가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어 자신의 사업 리스크 문제가 아니 이것은 네. 리더십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네. 다음번 대선에서 상당히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권도 아까 제가 제3세력도 네. 얘기했지만 네. 지금의 제3세력이 이제 총선 이후에는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네. 현재는 이게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심이나 시대 정신에 반하는 역행하는 행보를 하게 되면 사라질 네. 거예요. 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 리더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 국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대선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대선으로 이어진 릴레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대선 국면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야 돼 대안. 네. 그러면 대안으로 보이려면 예. 투쟁도 투쟁이지만 예.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리더십.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와 대안이고 이게 대세인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거라서 예. 그게 어려운 작업들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밋밋한 상태에서는. 네.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석 민주당이 넘겠죠.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나 이후에 대선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대안으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서로 밋밋하게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3년이 지속되면 네.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민추협이 바람이 조만간 들불처럼 일어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